이슈엔 투데이입니다. 천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일주를 하며 만나온 사람들의 골민을 들어주고 또 꿈과 희망을 심어준 부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던 무료 상담이 이제는 평생 직업이 됐다고 하는데요. 엉뚱새 성장 스쿨의 정유희 대표와 박태양 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엉뚱새 성장 스쿨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네.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엉뚱새 성장 스쿨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긍정적인 내일이라는 가치를 선물하는 그런 교육 공간입니다. 예.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과 그리고 상담과 여행이라는 요소를 접목시켜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가치 있고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중앙회로부터 예. 20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엉뚱새 성장스쿨은 언제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상담 활동을 시작해 오신 거지요? 상담 활동은 예. 2013년도? 2013년이요? 네, 2013년도 8월부터 저희가 엉뚱한 새댁 부부의 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상담 여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엉뚱새라는 네. 이름을 붙이셨군요. 네, 줄여서 엉뚱새 성장스쿨입니다. 두 분 지금 부부시잖아요. 네. 네. 결혼 전부터 활동을 해오신 겁니까? 이런 아니요. 상담 관련해서는? 아니요. 결혼하고 나서 예. 이제 첫 여름 휴가 때부터 이 예. 상담 여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한테는 띠동갑 차이 나는 동생이 있는데요. 예. 이 동생이 중학교 중2병에 걸린 거죠. 네. 내게 사춘기가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나는 무엇을 잘하고 내 꿈은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까. 이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 많이 혼동을 겪고 있는 그 시기에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빠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 후에 상담이나 멘토링이나 코칭을 공부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배웠던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을 동생한테 해주면서 동생의 어떤 그런 성장과 내적 변화를 이렇게 예. 지켜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꿈을 찾게 되고 이제 자기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재능을 펼치고 싶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나서 동생이 친구들을 상담해달라고 데리고 오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상담을 해주다 보니 예. 과연 부산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만 과연 미래와 꿈 때문에 고민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책을 찾고 인터넷을 찾았지만 그런 답변은 없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결혼 후에 이렇게 직접 사전 조사하고 시장 조사하고 직접 이런 고민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행을 한번 다녀오자라는 예. 제안을 남편한테 하게 됐어요. 선뜻 받아들이셨습니까? 처음에는 결혼하고 첫 여름 휴가라서 예. 저는 제주도 같은 곳에 가서 이제 기대를 많이 하셨겠죠. 렌트카 타고 그럼요. 이렇게 그런 기대를 했었지만 아내가 안 따라오면 혼자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 혼자 있어야 될 것 같고 왠지 낯선 곳에 가서 아내가 좀 이상한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혹시나 사람들이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네. 네. 따라다니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함께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 일주도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네. 20여 개국을 한 3년 동안 이렇게 네. 쭉 다녀오시면서 또 현지에서 또 상담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기간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을 예상하지 못했고요. 예.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2013년도 8월 달에 시작했던 이 꿈 프로젝트 전국 여행이 이렇게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 꿈, 그리고 자기가 가진 어떤 재능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끼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상담으로 시작했지만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어떤 부분들을 접목해서 나름의 어떤 이제 두 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이렇게 짜고 진행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뿌듯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그 세계 일주를 하신 그 경험이 엉뚱새
를 만든 그런 네. 계기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정말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저희도 가서 인생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배우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약하거나 현재 상황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미래를 갖지 못하거나 계획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작지만 저희의 재능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분을 위해서 작은 봉사를 했는데 예. 그런 시간 통해서 힐링이 되는 분들도 있고 뭔가 마음의 치유가 되거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자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내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이제 학생들을 만나거나 예. 심지어 어른들을 만날 때도 막연하게 이렇게 이 사회에서 바쁘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내 삶의 목표나 계획들이 흐트러진 것 같고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은데 예. 그럴 때 저희가 만나고 왔던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덧붙여서 조언을 드리니까 많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프로그램화해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성장스쿨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시다 보면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시는가요? 어떤 분들을 주로 상담을 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저희 파트 자체가 예. 진로 쪽인 부분이 조금 많이 있다 보니 진로, 학업, 당장의 어떤 진학을 목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중에 현실과 이상의 어떤 갭, 차이로 예. 인한 어떤 고민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저희를 찾고 있고요. 이렇게 대상이 청소년, 청년, 대학생이 주로 많이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네. 하는 활동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고 뭐 학부모님들의 어떤 진로 고민도 저에게 상담이 오시기도 하고요. 네. 이제 60대 이상 되시는 그런 시니어층 분들도 제2의 그런 인생들을 또 펼쳐가기 위해서 진로를 이렇게 요청, 진로 상담을 요청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담 받으신 분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그전에는 이제 고민 없어요. 저 진로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당장은 졸업이 먼저예요. 뭐 취업이 먼저예요 했던 분들도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예. 처음에는 그냥 당장 어떤 현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었던 분들도 상담을 받으면서 나에게 숨겨진 이런 재능을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이랑 접목시키면 현실에도 맞춰갈 수 있고 나의 어떤 스스로의 만족 예. 부분도 이렇게 같이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이렇게 또 사례들도 있고 예. 예시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걸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꿈이 없다, 난 재능이 없다, 한 번도 칭찬 받아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관찰하고 도와주고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재능을 끌어주는 그런 상담을 진행했을 때 이 학생들이 자기의 재능을 발견해서 어떤 뭐 전공을 살려서 대학교에 진학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예계로 데뷔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요? 또 취업에 되거나 취업에 이렇게 이력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격이라는 소식을 네. 저희에게 안겨주기도 하고 뭐 대학교 가기 싫어했던 친구들이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대학교 진학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발표 불안증이나 대인 기피증 이런 부분들을 앓고 있는 친구들도 상담을 통해서 제 목표 설정을 하고 난 후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이렇게 무대 앞에 서는 그런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네, 네. 다시 좀 그 해외에서의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국내에서는 어쨌든 말은 통하고 하니까 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들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해외 나가면은 언어라는 장벽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도 그 현지인들의 뭐라 그럴까요? 철학이랄까 뭐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해를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점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사람들과 이렇게 영어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꾸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듣는 귀가 트였다고 할까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닐까? 네네. 해서 이런 거지 하면서 대묻게 되고 하면서 서로 의견을 맞춰가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또 더 재밌어지고 네. 보통 동양인들이나 한국 분들은 이렇게 만나면 영어가 잘 못한다 생각하면 피하거나 이렇게 해서 대화가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 친구는 계속 물어보네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시험을 치는 영어 수준보다 예. 대화를 나누는 영어라는 건 한 중학교 정도의 어떤 어휘력만 있어도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휘 안에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고 모르면은 검색해서 물어보고 그런 적극성을 보이니까 외국인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었고 여행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10분 만에 대화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언어가 주는 측면보다는 감정으로 공유하는 측면이 더 강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인터뷰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외국인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던가요?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네. 진로나 교육 이쪽으로 좀 상담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외국인들은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또 외국인들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러피언이나 예. 이렇게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서양 분들하고 예. 이제 아시아 계통 이런 외국인들하고의 그런 사고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고민의 내용이 있겠죠. 많이 차이가 났어요. 이제 아시아 계통 분들은 저희랑 이제 비슷한 고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고민을 많이 한다면 예. 이제 서양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맞춰져 있더라고요. 물론 이 두 가지가 같은 선상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이제 행복하지 않아도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는 경우는 이제 계속 스트레스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나는 이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회사를 들어가면 내가 더 행복하게 내 인생을 더 보람있게 살 수 있겠구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행복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런 차이는 조금씩 있군요. 네. 예. 아무래도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거는 꿈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뭔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네. 눈에 보이는 어떤 직업적인 것 안에서 꿈이라는 거 설명해야 된다라는 경향이 좀 아시아 쪽이 강했던 것 같고 서양 쪽에서는 어떤 가치관, 네. 내 삶을 지탱하는 어떤 한 문장, 나를 표현하는 어떤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직업이라는 것은 그런 내 삶의 가치관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야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가치관 안에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 왜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대한 자세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마 자신의 고민을 말 못할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러 예. 오려면요. 저희는 부산 영도구에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성장스쿨을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오셔서 이제 직접 방문을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사전에 예약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신청을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일정을 맞춰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여행이라는 요소 를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시에 또 저희가 배낭을 메고 나가서 만나는 꿈 프로젝트 활동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어디서 봤더라 하면서 갑자기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고민을 털어놓고 꿈에 대해서 상담받을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나름대로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두 분이 많은 희망이 돼주시고 또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조력자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